네, 맞습니다. 국경대를 구속하라! 전 대법관으로서 공개 소환되셨는데 사법농단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과 후배 법관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관으로 평생 공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또 조사를 받게까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위한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법행정을 위한 곳이었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조사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행위가 그럼 사법행정에 포함됐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지시는 본인 판단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거듭 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법원 안팎에서 법관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죄송합니다.